퇴근 시간 사이렌 소리를 연신 울리면서 급하게 도로를 가로지르는 순찰차 모습입니다. 순찰차에는 위급한 어린 환자가 타고 있었습니다.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한 40분경 돼가지고 지령실에서 지령이 떨어졌어요. 아기가 기도 막혀서 숨을 안 쉰다 이렇게. 네, 그렇습니다. 빵을 먹던 아이의 기도가 막혔다는 신고에 경찰은 서둘러서 신고 장소로 향합니다. 도착을 했는데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내려서 두리두리 쳐다보니까 주차장에 비상깜빡이 켠 무소가 비더라고요. 들어가니까 아래 다를까. 이제 그 순간에 그 아버지가 맞다 하면서 애를 빼가지고 우리 경찰관한테 이렇게. 순찰차로 이송된 아이의 작은 몸은 축 처져 있었고요. 예. 의식도 잃은 상태였습니다. 예상보다 심각한 아이의 모습에 경찰은 탑승 즉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. 응급조치라도 좀. 그런데 하필 금요일 퇴근 시간이잖아요. 예. 그래서 도로는 이미 차량들로 꽉 막힌 상황. 1분 1초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경찰은 역주행도 가능했습니다. 예. 계속 사이렌을 울리면서 여러분 좀 비켜 주십시오. 지금 차 안에 지금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. 미안합니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죠. 차가 꼼짝 안 하더만은 약간의 여유가 생기니까 파도처럼 이제 파도가 갈라들이듯이 내 앞에 있는 차부터 싹싹 비켜주는 게 불리주는 거예요. 양쪽으로. 다급한 경찰의 안내방송에 시민들은 조금씩 비켜가며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습니다. 함께 탄 경찰관은 119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살폈고요. 예. 막혀있던 도로가 뚫리자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. 우리가 뭐 경찰관이야 당연히 그렇게 임무가 떨어지면 해야 되지만은 그 차 비켜주면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그 비자원 퇴근 시간에 약간씩 이렇게 차들이 비켜주는 게 정말로 참 네. 시민들한테 참 네. 고맙더라고요. 이런 시민들의 배려 덕분에 출발한 지 3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. 아이도 역시 무사히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다행이었다. 놀라가지고 이제 연락 드리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급하게 이제 가까운 병원까지 덕분에 후송해가지고 많이 감사했지. 현재 아이는 건강을 잘 회복했다고 합니다. 건강하세요.